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패보다 못한 핑계. 실패보다 못한 핑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신방대원들과 장기결석하신 성도님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신도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창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TV가 켜져 있었고 난로도 켜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조금 실망하셨고 조그만 메모를 한 후 현관문에 붙여놓고는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잠시 후 그 신도는 목사님이 가신 것을 확인하고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며칠 후 주일 예배에 그 신도는 나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 목사님께 작은 쪽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메모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벌거벗어 숨은 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재밌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핑계 아닌 핑계를 말했던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에 등장합니다. 11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32km밖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얻게 될 영광과 지금 당장 성취하게 될 나라의 회복, 높은 자리와 이익으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당장 얻게 될 이익에 집중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진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종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장차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사이에는 몇천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절 사이에 몇 년, 때로는 몇천 년의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리하여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마치 곧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몇천 년을 하루 일처럼 압축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렇게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하신 대로 살다가 창조하신 뜻대로 죽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으로 살다가 그렇게 소멸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서 사라집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의인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예수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하고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왕족으로 태어난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적 상황을 잘 사용하셔서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러 10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즉, 한 명씩 한 문화를 나누어 주어서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 문화는 성인의 3개월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리고는 먼 길을 떠납니다. 백성들은 먼 길을 떠난 귀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귀인의 마음은 심히 아팠을 것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반대는 귀인의 종들이 장사를 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장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인은 마침내 왕위를 받아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은혜를 맡기었던 그 종들을 찾으셨습니다. 첫 번째 종이 귀인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귀인은 매우 큰 칭찬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이 귀인에게 나와왔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번에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첫째 종을 칭찬하듯이 두 번째 종 또한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종이 귀인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는 주인께 받았던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수건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수다리움은 라틴어의 땀을 가리키는 수도르란 말에서 유래된 손수건이란 뜻입니다. 쌓아두었던 말은 미알료 능동태로서 주인이 돈을 맡기고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쌓아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할 손수건을 가지고서 주인께 받은 그 돈을 쌓아두고서 그 손수건은 땀에 젖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돈을 쌓아두었던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말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밝혀내셨습니다. 내가 나를 그리 알고 무서워했더라면 마땅히 은행에 맡기어서 왜 이자를 받지 않았겠느냐. 내가 그리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나를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주인은 악한 종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해 안다고 말했으나 그 또한 주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수고한 종에게는 10골과 5골을 차지하도록 대가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주인은 악한 종이 이같이 답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주인을 무서워하여서도 아니었고 주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악한 종은 일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한 핑계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시는 주인을 바라보는 악한 종의 눈에는 주인이 아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전해진 문화를 한 개도 가져오지 못한 네 번째 부류의 종들을 책망치는 않으시고 한 문화라도 남겨서 가져온 자신은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주었는데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 가져와서 책망받았지만 네 번째 부류의 7명의 종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하나 가진 것도 잃어버렸는데 왜 나만 뭐라고 하나? 라면서 정말 분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왜 그리 하셨을까요?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수고하여 일하지 않은 종보다는 당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일하려고 수고하여 노력하는 종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위해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하렴, 저희를 하렴.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큰 열매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시킨 것을 열심히 해주어서 고맙다라고 주님이 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 건강을 회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였니? 라고 물으실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문화, 5문화를 남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업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너무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나무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당신이 노력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업,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때가 이루어 거두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런던의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1837년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되었습니다. 본래 이 원고는 칼라일이 수년의 각고 끝에 1834년에 썼는데 그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하녀가 못 쓰는 원고인 줄 알고 난로에 집어던져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었다고 합니다. 낙심했던 칼라일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속에서 후련히 더 좋은 원고를 쓰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다시는 용기를 내어서 집필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된 작품이 프랑스 혁명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고했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지금 당장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나라를 다스리게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시간들과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좋은 원고를 쓰라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으로 인해 그들 자신이 주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일하였으나 손해받았던 한 문화마저도 잃어버리는 실패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2019년 한 해 더 큰 열심을 내어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키시는 것을 했을 때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끝났지만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때까지는 사람의 계획이었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